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은 먼저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늦게 부름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찍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또 교회도 일찍 나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도 일찍 믿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부름받고 먼저 교회를 다니고 먼저 예수님을 믿었으면 먼저 됐으니까 먼저가 돼야죠. 먼저 믿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부르심을 받고 먼저 교회 나오고 일찍 예수를 믿었어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고 반대로 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늦게 교회 나오고 나중에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언제 교회 나오셨나요? 언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오늘 이 포도원 비유의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부르시는 그 때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일꾼들을 부르는데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 이제 주인이 가서 놀고 있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나가서, 여기서 이른 아침은 아침 6시를 말합니다. 보통 유대인의 그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그래서 6시에 이른 아침에 나가서 그 사람을 교회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녀요. 일찍이 이렇게 아주 어린아이 시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불러가지고 교회 나오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또 여기 그 다음에는 제3시라고 있는데 이 유대인의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예요. 이 사람은 이 인생의 어떤 때로 하면은 10대 때, 청소년의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 나오고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제6시가 나오죠. 6시는 정오 12시를 말하는데 이것은 청년의 때, 20대나 30대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인도함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9시가 나오죠. 이것은 오후 3시인데 작년의 때, 그러니까 40, 50대 때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11시는 12시가 이제 하루를 마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후 5시인데 이것은 뭐냐면 60, 70대 이제 노년의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일찍 예수를 믿는 사람, 어렸을 때 여러분 가운데도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아니면 주일학교 때부터,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아니면 청년의 때 지금 인도함을 받아온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나이가 한 40, 50대 돼가지고, 아니면 이제 나이가 더 많이 드셔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포도원의 이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주인이 그 일과가 끝난 다음에 그 일한 사람들을 불러서 싹스를 줍니다. 그런데 보니까 먼저 온 자라고 더 많이 받고 늦게 온 자라고 적게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과 20장에 보면 왜 먼저 된 자가 먼저 돼야 되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교훈은 우리에게 네가 일찍 교회 다니고 네가 일찍 예수를 믿고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너 자만하지 말아라, 너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네가 먼저 부름을 받고 먼저 예수를 믿었어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늦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나는 너무 늦게서 예수를 믿어서 너무 안타까워, 이제 막 내가 좀 일찍 예수를 믿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마음으로 정말 좀 위축이 되고
또 그런 어떤 자신의 신앙을 일찍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네가 나중 믿었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 나중 된 자도 얼마든지 먼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나온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어려서부터? 아니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모태신앙입니까? 아니면 아주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청소년 때부터 예수를 믿어 몇십 년 동안 믿으셨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자만하면 안 됩니다. 왜?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으니까. 또 여러분 가운데는 이제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가 좀 일찍 믿었으면 좋았을 건데 너무나 내가 그때는 왜 그거 깨닫지 못했지 이러면서 좀 이제 아쉽고 후회가 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 보니까 나중 된 자도 먼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일찍이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미련,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지 않고 계속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지체하다가 늦게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일찍 부름을 받았지만 이제 먼저 된 자가 늦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보면은 가끔 이제 오신 분들 제가 기도해 드릴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전에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불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이런 사건이나 또 이런 저런 일을 통해서 각가지 방법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자기가 세상에 어떤 그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즐기고 싶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그걸 거부하고 미루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지 않고 교회를 늦게서 나온 거예요. 그분이 일찍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일찍 하고 예수를 일찍 믿고 그랬으면 축복도 먼저 받고 하나님의 일꾼도 먼저 되고 쓰임도 먼저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건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늦었기 때문에 먼저 부름을 받았지만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좀 빨리 순종하고 내가 빨리 그때 예수를 믿었으면 그랬으면 얼마나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내가 더 하나님께 축복도 받고 더 귀하게 쓰임도 받고 먼저 나왔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직분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도 봉사도 할 건데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만이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그런 한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본문의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 앞에 한 부자 청년, 관원이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청년인데 벼슬도 얻게 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아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런 권력을 가졌고 또 여러분 이 사람이 돈도 많고 젊음도 있고 이런 걸 다 있었지만 자기가 죽음에 대한 것이 두렵고 내가 죽으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보니까 저분은 하나님 보낸 분이 분명하구나. 저분에게 가서 한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지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계명을 지켰느냐? 자기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은 네가 가진 그 보화를, 네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가 보화가 있고 영생을 얻을 거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이 재물이 우상이 되어 있는데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가 있고 영생을 얻게 될 거라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이런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어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찍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해가지고 부름을 받아도 이렇게 어떤 포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부르심에 응답이 늦어서 먼저 부름을 받았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긴 오래전부터 다녔는데 예수를 확실히 안 믿고 세상 것을 끊지 못하고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은요, 교회는 일찍이 오랫동안 하죠. 그걸 제대로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도 빨리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불구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그런 이제 케이스에 해당하는. 또 어떤 사람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느냐,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저절로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어요. 근데 믿음이 보면 믿음의 단계가 갓난아이, 어린아이, 청년, 아비의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단계가 마당만 밟고 다닌 사람, 성소신앙, 지성소신앙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갓난아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젖먹이와 같이 지금도 말씀을 읽어도 분별하지 못하고 조금만 이렇게 하면 시험에 들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삐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 왜? 예수님을 오래 믿었지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아서,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 사람의 뭘 보십니까? 믿음을 보시잖아요.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축복하시고 쓰시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믿은 지로 오래됐지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갓난아이 같은 그런 믿음에 머물고 먼저 된 자지만 나중 되는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헌신이나 봉사 이런 걸 하지 않고요, 겨우 주일날 낮에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를 위해서 어떤 희생이나 수고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어도 전혀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먼저 됐지만 나중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우리가 읽은 포도원 비유에 보니까 주인이 사람들을 아침 일찍부터, 어떤 사람은 제3시에 또 6시에 9시에 11시에 이렇게 불렀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보낸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섬기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주일날 딱 와서 드리고 아무런 수고나 봉사나 섬김이 없으면요, 먼저 된 자지만 나중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주를 위해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일날 낮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육신적으로는 편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축복에도 받는데도 먼저 됐지만 나중된 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런 일꾼으로 세워지는데도 먼저 믿었지만 나중 믿은 사람보다 더 일꾼으로 세움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 상급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먼저 믿었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세상의 유혹이 올 때, 또 환난이나 시험이 올 때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거나 신앙이 침체되어 버리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이 없어요. 근데 시험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럼 영적인 침체가 오죠. 교회 생활을 제대로 안 해. 또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런 게 오잖아요. 근데 그걸 못 이기고 뒤로 물러가 버리고 고난이 올 때 실종하게 되고 이러면요, 여러분 먼저 예수를 믿었지만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이 퇴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은 자가 나중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지금 이 우리가 상황을 겪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 막 정부에서 계속 언론에서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 것처럼 막 이렇게 계속 방송을 하고 그렇게 막 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 계속 사람들이 그러한 것에 주눅들고 두려움 때문에 예배에 오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유튜브로는 예배 드리고 또 뭐 전도한다든가 봉사한다든가 이런 건 생각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코로나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신앙이 침체되고 있는 그런 어떤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 가운데는 중직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신앙이 지금 퇴보하고 침체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모이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낸 이 모임 무리를 갖다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이기를 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먼저 됐지만 나중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에 분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고 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그런 축복에서도 먼저 된 자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서 먼저 되고 하나님께 더 큰 상급과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가, 이걸 좀 말씀을 드려요. 예수 믿은 지는 얼마 안 됐어도 늦게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은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니까 예수 믿은 지 진짜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열심히 분들이 있더라고.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주일날 낮 예배는 물론이고 저녁 예배, 3일 밤에 금요일처럼, 심지어 새벽 기도도 매일 나오고 심지어 저녁 기도에도 매일 오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주일날 낮에 와서 예배 딱 한 번만 드리고 가는 사람하고 1년만 다녔어도 예수 믿었어도 주일날 낮 밤 3일 밤 금요일 새벽 기도 저녁에 와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하고 누가 믿음이 더 성장하겠어요? 누가 먼저 하나님께 축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지 오래됐어도 열정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먼저 됐지만 나중되는, 그러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 믿음의 성장은요 절대 연륜에 비례하지 않아요. 연륜에 비례한 거지. 믿음의 성장에는 왕도가 없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노력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도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요 몇십 년 예수 믿었어도 제자리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축복을 먼저 받는 것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애써 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빨리 믿음이 성장할지 몰라.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나중된 자도 먼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시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금보다 귀한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이 돈 가지고 다른 어떤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살죠.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돈만 있으면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인생에 돈 가지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믿음에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것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됐지만 먼저 되려면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지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 보잖아요. 얼마 안 됐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믿음이 빨리 성장해. 그래서 나중 됐지만 먼저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지 정말 오래됐는데도 전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느냐. 이제 예수님을 믿었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사람들은 여러분 먼저 나중된 자지만 먼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빨리 성장해요. 그리고 나중에 믿었지만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27절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기 보면은 27절 나보세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네,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온 세상을 다스릴 때 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이런 권세와 이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어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도 성장이 안 되고 축복에 있어서도 여기 보면은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축복에 있어서 나중됩니다. 쓰임 받는 것도 나중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쓰임을 받으려면 그래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은 나중된 자라도 먼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려면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에게는 여러 배, 다른 말씀의 공간복음에는 100배의 복을 주시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30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네,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됐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고난도 오고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시험도 오는데 이 시험을 이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유혹이 오고 고난을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돼요? 먼저 된 자지만은 나중되고 나중됐지만 이거를 이겨내면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이 그만큼 빨리 여러분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축복의 때도 앞당겨지게 되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여러분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 없어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는다 했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어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의치 못한 고난이 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왔을 때 뒤로 물러가 버리면은 내가 믿음에 태봉해요. 그러나 이런 시험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을 이겨내면 어떻게 돼요? 막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이겨내면요, 내 믿음이 더 급성장하게 되고 나중 되었지만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 된 자로서 어떤 사람이 먼저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얻기 위해 그것을 목표로 삼고 전심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나중 되었어도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계속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표대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얻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고.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있잖아요. 10년을 20년을 30년을 다녀도 어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쓰고 이런 어떤 그것을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과 그냥 천국만 가면 됐지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하고 여러분 어떻게 다르겠어요? 완전히 목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 상급, 그 면류관 이거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정말 열정적으로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목표가 없는 사람은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가 없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요,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먼저 된 자가 나중돼. 그런데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 그래, 내가 이제 예수 믿었지만 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기왕 예수 믿었으니까 만복이고 있는데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상급을 받아야 돼. 그래서 더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기왕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돼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한 사람하고 여러분 어때요? 하늘과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인, 우리가 조금 전에 여러분 복음성가 불렀잖아요. 이 세상은 길어도 100년도 못 사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어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그것을 위해서 다 거기다 에너지를 쏟으면서 그렇게 달려갑니까? 근데 하늘나라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그 3층째로 올라가서 하늘나라 영광이 영원한 걸 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 하늘나라 상을 얻기 위해서 그걸 편대로 삼고 막 달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적당히 하지 말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그 하늘나라 상급을 목표로 표대로 세우고 달려가라고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은 지 우리가 오래됐으면 축복도 먼저 받고 먼저 직분도 받아야 돼. 장로님도 먼저 되고 권사님도 먼저 되고.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직분자 세울 때 자기가 뭐 직분도 못 받고 이러면요 또 그거 가지고 시험 들어. 아니 자기가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돼야 되는데 신앙에는 먼저 되지 못하고, 아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는데 나는 뭐 직분도 안 주고 이런다 하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하고 다른 겁니다. 뭐 여러분 지금은 회사에서 철저하잖아요. 실적으로 평가하고 그 사람의 능력으로 평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때? 늦게 돌아서도 빨리 승진시키고, 어떤 사람은 오래됐어도 승진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도 여러분 어때? 예수 믿는 지 오래됐으면 먼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로 인격과 삶과 헌신과 봉사와 이런 데서 앞장서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때? 하나님께 축복도 먼저 받고 직분도 먼저 받고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상급을 주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지 오래되고 일찍 믿었어도 우리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도 없고 내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나중에 믿은 사람들이 추월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끔 이제 우리가 보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제 교회 오래된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아 제가 보면 이제 그런 말을 한 경우가 있어요. 다른 데서 신앙생활도 오신 분들이 더 와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면 굴러온 돌이 뭐라고요? 박힌 돌 빼고 이렇게 한다고 자기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아니 교회는, 아 내가 뭐 개척 멤버니까 내가 여기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무슨 직분을 받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삶,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 충성하는지 이런 걸 보고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조건 복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 여호와의 궤를 기랴리아님에 있는 그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어서 20년 동안 그런데 20년 동안 있는데도 그 집은 전혀 복을 못 받았어.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는 그 하나님의 궤가 가서 석 달 동안 있는데 집과 모든 소유에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여호와의 궤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 집으로 내 마음으로 모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은 20년 됐는데도 아무런 축복도 못 받고 그 하나님께 어떤 그런 나타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오베데돔은 예수 믿은 지 세 달밖에 안 됐는데, 교회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차이가 놀라운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가운데는 모태 신앙도 있을 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닌 분도 있을 겁니다. 10대 예수 믿은 분, 아니면 20대, 30대 중년에, 아니면 이제 얼마 이르지 않아서 이제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예수 믿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됐다고 그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자랑거리로 삼을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보질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돼야 되는데, 내가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되지 못하고 나중된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여러분 어때요? 내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전에 그 먼저 믿은 사람보다 어때요? 배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제가 존경했던 어떤 목사님이 그분이 그런 걸 이제 고백을 하시더라고. 이분이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를 그분이 담임 목사로 있을 때는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늦게 받았어. 대학원을 서울대 행정대학원까지 하고 나이가 굉장히 먹어가지고 늦게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 그 이제 늦게서 신학교 가가지고 나이가 제일 많고 이랬는데 이제 자기가 항상 그런 거,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늦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 비하면 난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한 시간 성경 읽으면 나는 두 시간 읽고, 다른 사람이 한 시간 기도하면 나는 두 시간 기도하고,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 저 사람들 발뒤꿈이라도 내가 쫓아가지,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딱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 정말 이분이 그렇게 나이가 먹고 서울대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설교라는 것을 그렇게 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좀 큰 교회 전도사로 있는데 어디 출장을 간다면서, 나 전도사 오늘 내일 새벽 설교했다 그런 거예요. 그냥 밤새 새벽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딱 갔어요. 근데 이분이 서울대 나왔으니까 그래도 머리도 좋을 거 아니에요. 설교를 하다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랬는지 원고가 다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설교하다가 있잖아요, 주저앉았대요.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났어. 또 생각이 또 안 나면 안 앉았대. 그런데 출장 간다고 가셨던 목사님이 딱 들어오신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 기가 막히겠죠, 목사님도. 자기도 이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 그래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고 집에를 갔는데, 사택에 가니까 사모님이 대문인데 이렇게 그 단독주택 이런 데 가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전세 이런 거 살았는데 문을 딱 잠궈버렸어. 못 들어오게. 아니, 얼마나 사모님이 속이 상하겠어요? 문을 딱 잠궈버리고 아무리 두드려도 문 안 열어요. 그래서 담 넘어 이제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아침밥도 안 주고 이제 자기도 이건 뭐 비참하죠. 그래가지고 한 9시인가 10시 되니까요, 대문을 와서 두드리는 거예요. 누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목사님이 이제 너 이렇게 하라고 할 줄 알았는데, 누가 왔냐면은 권사님들이 뭐 과일이랑 막 이런 거 보따리 들고 싸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실망하지 말라고,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저 종로에 가면, 옛날에 종로에 웅변학원 많이 있었거든요. 어린이 웅변학원 있잖아요. 어린이 웅변학원에 가라고 학원비를 딱 봉투를 준 거예요. 서울대 그래도 대학원 나오고 장신대 신대원 다녔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래 어린이 그 웅변학원을 갔대요, 이분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런데 어떻게 가겠냐, 서울대 그래도 대학원 나온 사람이 이럴 수도 있는데, 그 겸손하게 거기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원장님한테 뭐 지도도 받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런, 내가 늦게 믿어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많이 기도해야 돼, 더 열심히 성경 봐야 돼,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도 하고 신앙생활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세계에서 제일 큰, 그분이 그때 목회할 때 아마 지금은 명성교회가 장로교회에서는 세계 제일 클 거예요. 인천 주한 장로교회로 그때 9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총동원 전도주의라 하면은 그 한 주간에 새 신자가 얼마 오느냐, 10만 명이 와요. 10만 명.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런데 그분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너무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말도 못하고 어느라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 이랬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됐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대한민국의 교회 성장 세미나면 그 목사님한테 가서 배우려고 저기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목회자들 교회 부흥에 인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늦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먼저 부름을 받는 사람들보다 그렇게 귀하게 크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분은 11시에 여기 지금 11시에 그랬잖아요. 11시가 몇 시나? 이거 우리 인생의 나이로 하면 60, 70대 예수 믿은 거예요. 아 이제 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만 살다 왔으면 어때? 이 남은 생에 내가 더 열심히 못한 거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배운 게 없어, 가진 게 없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믿음을 키우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먼저 된 사람으로서는 자만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나중 된 자로서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뭐 열심히 해봐야 돼도 안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도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우리가 이제 다 그때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것, 그때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 해봐야 여러분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하고 단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려면 그런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늘 아래의 그 상급과 목표, 이 땅에서는 기왕 예수 믿었으니까 주님 앞에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고 가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